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학생이 체포됐습니다.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고 흉기를 휘둘러 여학생을 숨지게 했습니다. 김세희 기자입니다.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입니다. 이곳에서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쯤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두 학생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. 당시 두 사람은 여학생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음주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여학생이 남학생을 향해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했고 이에 남학생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뭐 싸우면 쿵쿵거리고 막 흉기로 그러더라고. 나는 벽 받아 그런 소리 같던데. 난 그래서 누가 죽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. 수사부 저기 특공전 그 온 사람들이 막 야하시 오고. 남학생은 집에서 나와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며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붙잡혔습니다. 집 안에서 발견된 여학생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경찰은 치료 중인 남학생이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살인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.